안녕하세요. J&J 골프 아카데미 장재근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골린이를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해서 정말 골린이를 모셔왔어요. 제가 레슨을 하는 아주 귀여운 동생인데, 골프 친 지가 얼마 됐죠? 저 2주 됐어요. 골프 친 지가 2주 됐어요. 네. 2주 됐는데, 2주 동안 14일이잖아요. 14일 동안 단한 번도 연습을 안 쉬고 나와서 라운딩도 저번 한 3일 전에 머리를 올렸어요. 그때 머리 올렸는데 그때 어땠죠? 네. 공이, 제가 그때 필드 레슨을 한번 같이 나갔었는데, 머리 올릴 때 같이 나갔었는데, 공을 너무 심각하게 잘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유튜브 영상에 한번 나와 주셔가지고, 계속,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나와가지고 한번 촬영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골린이에서 프로가 될 때까지? 프로 될 때까지는 조금 너무 오반가요? 좀긴것 같아요. 조금, 그쵸. 그럼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프로 말고 한반 프로 만들기까지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이? 저 김예린입니다. 김예린이고, 예림이 급해 봐봐. 나이가 26살이에요. 26. 네. 네. 키가 어떻게 되죠, 근데? 저55 정도 됩니다. 그렇죠. 155. 정말 일반적인 키예요. 네. 키가 작아도 또 키가 너무 커도 골프를 잘칠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주려고. 키가 좀 작아도 나는 거리가 좀 많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골프를 잘칠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또 저희 예린이가 골프 스윙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한번 반 프로가 한번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 계속해서 영상에 나와 주실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뭐 영상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저희가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하던 거를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네. 네. 일단 열심히 한번 해봐서 반 프로가 한번 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파이팅. 고, 슝, 빵. 오, 왜 이래, 오늘. 와우. 네. 엄청 잘 맞는데? 항상 이 왼쪽 골반이 먼저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해서, 손은 뒤늦게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팔이 지금 뻗어져 있고, 이렇게 클럽이 이렇게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요 각도가, 다시 맞을 때요 각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자, 우향우. 자자자, 스탑. 오, 예린이 또 좋은 게, 얘랑 얘가 지금 멀리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팔꿈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근데 예린이가 항상 안될때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체중도 이렇게 이쪽으로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 조금 있어줘야 큰 아크를 그리고, 방어식 내려올 때 얘가 더 먼저 출발을 해서 얘가 열어줘야 돼. 그래서 헤드가, 그리고 헤드는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안 돼. 알았지? 손이랑 내 몸은 가까워서 들어와서 탁, 예,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네, 팔꿈치 요거 조금 신경 쓰시고. 네, 좋아요. 다시. 백스윙 쭉 들었어. 빵. 아, 네. 자, 왜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해봐.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공이 저렇게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네. 백스윙 들었어요. 이렇게 오른쪽 열었잖아. 다운스윙을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안안 열고 열었어요? 이렇게 일어서지니까 헤드가 안 닫히고 그냥 저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라운딩인가요? 네. 그쵸. 두 번째 네. 라운딩이죠. 네. 잘칠 거예요? 잘 치고 싶어요. 그쵸. 네. 고, 쭉, 백스윙, 빵. 호. 개잘 치는데? 네, 좋아요. 확실히 근데 2주 동안 지금 저희가 2주가 14일인데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잖아요. 그쵸. 네. 네. 골프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비즈니스 하려고요. 비즈니스 하려고 지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갖고 있는 클럽이? 7번 그쵸. 아이언이에요. 7번이잖아요. 7번 아이언 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가죠, 지금?
90. 90? 네. 오케이. 한번 볼게요. 잘 맞으면 100도 날아가는 것 같은데? 백스윙 쭉, 빵. 오늘 7번 하연 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가죠? 지금? 90. 90? 네. 오늘 좀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백스윙 쭉 빵. 근데 오늘 예린이가 컨디션이 거의 탑 클래스야 지금. 저 100 나가요? 저 110 나갔어요. 우와. 네. 7번 가지고 110. 신기록이에요. 네. 지금 골프 친 지 2주 됐는데 지금 7번 갖고 110. 네. 와 대박. 확실히 레슨을 자주 받고 연습을 많이 하니까. 네. 근데 또 예린이가 나이도 어리고 해서 좀 금방 느는 거예요. 예. 네. 솔직히 이 정도 스윙 나하고 하려면 솔직히 한 2년 정도 걸리거든. 진짜로 진심으로. 예. 네. 이거 방송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한 2년은 걸려요. 작품님 네. 덕분. 네, 그건 맞아요. 네. 쭉 백스윙 회전. 네. 오늘 좀 미치신 것 같아요. 저 7번 이제 100 할까요? 네, 7번 100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드레스 백스윙 짜자자. 오케이 들었어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왼쪽 골반 먼저 출발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옆구리 쪽에 붙는다는 느낌이 들어와야 이 오른쪽의 각도가 많아져요. 예, 그래서 탕 맞고 나서 헤드가 먼저 이렇게 출발해서. 그렇지! 그럼 자세 완전 프로야. 진짜 진심. 쭉, 오케이. 네, 요 공간도 생각을 하시고. 네, 좋아요. 스윙할 땐 체중이 계속 앞쪽에 있어야 돼. 자, 체중이 왜 앞에 있어야 되냐? 왜 그러죠? 지탱? 네? 지탱해 주려고? 자, 이제 허술하지 말고요. 자, 어드레스 할 때 골프 스윙은 이렇게 숙여 있어요. 그쵸? 상체 앞으로 숙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체중이 어디 있어야 돼? 앞에요. 그렇죠. 그건 네.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체중은 어디로 가야 돼? 뒤로요. 그쵸? 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네. 네. 그냥 앞에 숙였으니까 체중이 앞에 있는 거야. 우리는 원의 각도가 숙였으니까 보세요.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골프는 숙여 있단 말이에요. 그쵸? 숙여 있는 상태에서 원의 각도가 지금 이 각도에서 약간 이 각도로 누운 거야. 오케이? 쭉 백스윙 안쪽으로 들어서 지금 백스윙 되게 좋아. 고개. 그렇죠. 백스윙 짜자작 빵. 와. 저 이제 100 할게요. 109 나갔는데. 오늘 100 넘겼어요. 네. 네. 자, 공이 잘 맞는 이유가 있어요. 네. 빵. 네. 이렇게 됐을 때가 저 지금 저기 보지도 않았어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손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네. 네, 그렇죠. 겨드랑이 잡아 보세요. 자, 겨드랑이가 쭉 내려올 때 이렇게 가슴이랑 왼쪽 가슴이랑 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내려올 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예, 그러면 공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안쪽에 이쪽이 맞아서 공이 오른쪽으로 픽 가서 생크라고 팍팍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다시 어드레스. 빈생으로요? 아니요, 칠게요. 오, 쭉 백스윙 자자자. 오케이. 자, 내려올 때 뭐 출발? 골반이요. 네, 해봐요. 그렇지, 네, 오케이, 네, 그렇죠. 요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네, 자, 근데 힘이, 자, 왼쪽 골반 턴 해볼까요? 턴, 네, 턴, 몸이, 잠깐만, 스탑. 몸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골반만 이렇게요? 그렇죠, 골반만 턴, 네, 골반 턴 해서 땅, 그렇지, 네, 이거 뭐라 그랬죠? 그렇죠, 네. 이 공간이 멀면 안 돼요. 알았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다시 두 개만 더 할게요. 고 스윙. 오! 올 치고는 제일 잘 맞았어, 맞기는. 오잘고? 어, 부러지!
네. 심각하네요. 잘 맞는 게. 네. 네,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뭐 다 센터 맞아, 지금. 스윙이 이렇게 지금 잘 맞는 게 막 머리가 앞뒤로 좀 이런 게 별로 없어 좋아, 지금. 척추각이 지금 너무 유지가 잘 돼. 탕 치고 나서 머리도 고정이 잘 되고. 잠깐만, 스탠스 너무 좁아. 오케이. 백스윙. 자자자, 빵. 어? 아니, 그래도 괜찮아.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붙었어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잘 맞았죠? 네. 아, 오늘 좀 심각하게 잘 맞았어요. 네. 7번 해가지고 원래 거리가 몇 나갔었죠? 저 원래 90 나갔어요. 90 날라갔었는데 오늘 아까 최고 거리가 111까지 봤었는데? 네. 그쵸. 골프 친 지 2주 만에 111m 7번 가지고.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7번 가지고 처음에 근데 했을 때 한 80m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계속해서 한 몇 년? 한 2년, 3년 치신 분들이 한 110m 정도 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예린이가 뭐가 잘 됐죠? 오늘? 오늘요? 네. 척추 유지도 잘 됐고요. 척추강 유지하는 거. 네. 그리고? 머리 고정 잘 그렇죠. 머리 고정하는 거.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스윙 궤도가 좀... 그렇죠. 오늘 스윙 궤도가 제가 아까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인투 아웃. 그렇죠. 네. 인투 아웃에 스윙을 해야지 네. 거리가 더 많이 나가고 네. 팔도 더 뻗쳐지는 네. 스윙을 하면서 공을 더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솔직히 오늘 제가 이때까지 2주 동안 본 거 중에 제일 잘했어요. 공을 거의 한 3년 이상 친 사람 정도로 잘 쳤어요. 네, 오늘 스윙 너무 이뻤고 오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또 촬영할 때 연습도 네. 많이 하셔가지고 네. 또 저희 또 스윙 영상 나올 때 개판 치면 안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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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많이 해서 또 네. 다음번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컷.